녹색옷이 제다죠? 아니요. 레디 액션. 전국의 졸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이한 카드 개봉 영상입니다. 이야 이거 날씨가 정말 더워졌네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시원한 곳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규 코너인 유이한 카드감. 카드감 하면 보통 좀 이상한 쪽으로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카드게임에서 보통 카드감 하면 카드 개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카드감은 유이한 8부디즈 시절에 나왔던 카드팩들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리스의 태동부터 장례한 전투, 태고의 예언, 제트정인님, 폭풍의 스타스트라이크, 스톰 오브 라그나로크, 익스트림 빅토리, 그리고 듀얼리스 팩 유성편 3를 하나씩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카드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팩씩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얼리스의 태동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더스 드래곤이 나올 것인가? 쫙! 다크 어쌔신, 라이트로드 베리어, 신기 검, 스몰 피스 골렘, 레드 데모니 드래곤 얼티밋 레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예상 웬데요? 사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잭 아틀라스의 영혼인 레드 데모니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장례한 전투. 여기엔 파워툴 드래곤이 들어있죠. 파워툴 드래곤은 나쁘지 않긴 한데 위키드 리본, 무력의 증명, 원포원, 트러스트 마인드, 이블 손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원포원도 뭐 괜찮은 카드죠. 그럼 다음은 고대유정 드래곤이 있는 태고의 연입니다. 아쉽게도 고대유정 드래곤은 지금은 금지 카드죠. 데스 에뮤릿, 고대리프, 파이시온 베타, 백은의 날개, 블랙패더 쇠사슬 펜이 나왔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이번 건. 네, 그럼 다음은 절대적인 힘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긴 레드데몬드 드래곤 뭐더라, 어쨌든 리플렉트 네이처, 파멜의 의식, 울음신의 석상, 로켓 파이더, 트라이클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메인 카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세이비어 데몬 드래곤이었던가? 뭐 다음은 폭풍의 스타트라이크입니다. 슈팅스타 드래곤이 들어있죠. 슈팅스타 홀로 나오면 좋겠는데. 하프 카운터, 스크랩 서처, 릴렉 캐슬, 거울 무당벌레. 슈팅스타 드래곤 홀로가 나왔습니다. 진짜 나왔네? 우와, 대박. 농담으로 말했는데 진짜 슈팅스타 홀로가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첫 카드깡인데 첫 카드깡부터 엄청 좋네요. 다음은 스톰 오브 라그나로크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삼극신의 카드들이 들어있죠. 메인 카드는 극신성제 오딘, 극성령 로스 아르브, 자동기계 가루, 진 여성무사 시나이, 커스 오브 스태츄, 제로포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림 빅토리, 테크지너스 원더메이션이 여기 속되어있죠. 파워 커넥터, 홍련마룡 항아리, 기왕병 그란의 아인, 자동기 접자 7749, 단지 거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카드깡으로 듀얼리스 팩 유성편 3를 개봉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뭐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스타더스 샤오롱, 세컨드 부스터, 필사의 패, 사악에서의 일격, 데미지 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나온 카드입니다. 일단 레드 데몬즈 드래곤 얼티밋 레어가 나왔고요. 이거 나쁘지 않긴 한데 진짜 폭포의 스타 스트라이크에서 슈팅 스타 드래곤 홀로그래픽 레어가 나오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것도 퍼스트 에디션 홀로네요. 와,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첫 카드 깡인데 첫 카드 깡부터 나쁘지 않네요. 앞으로도 다른 테마들을 모아서 한번 카드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